라피즈 TV 시작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저는 라피스 플러스 매장의 매니저 서지혜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매장 관리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소개와 판매 등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그런 안경 소비자리인데 매장 컨셉이 인터크루즈여서 한쪽은 아이웨어 숍으로 하고 한쪽은 팝업존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웨어뿐만 아니라 주얼리나 뭐 베어브릭 그런 많은 브랜드가 입점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근데 행사하는 거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행사를 통해서 브랜드 소개와 새로 나오는 이제 신상 라인들 설명해드리고 자기 얼굴 형태에 맞는 프레임도 찾고 재밌게 재밌는 소스를 에피소드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카메라 운명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시면 포토를 설치를 해놨어요. 인스타그램 모양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사진 찍고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 가시면 좋은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계시네요. 오늘 행사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경을 못 빼주시는 거죠? 네, 오늘은 신비감과 무게감을 가져가는 진화가 될게요.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이 있거든요. 지인분이신데 네, 여기 계시는데 마이크 마우스 네. 매니저분이랑 원래 아시는데 저랑 네. 매니저랑 알아요? 친하잖아요. 친하잖아요. 매니저랑요? 당신 누구야? 젠TV 2화에 나오셨는데 보셨어요 영상? 네. 아, 그럼 봤죠. 제 나름대로 되게 많이 털었는데 흥진이 많이 들었어요. 친구는 아니고 오빠 진짜 자주 만났네요. 자주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되게 많네요 여기. 아 그럼요. 선글라스를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선글라스 끼고 도티형 디자인도 닮았다고 그래요. 도티형 디자인 닮았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 좋지는 않죠 사실. 넌 이제 그거 그만 찍어 여기 지금부터. 이쪽은 안경과 선글라스가 라인별로 소재별로 일화되어 있습니다. 팁 같은 거 드려주세요. 얼굴에 선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스퀘어 라인을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같이 얼굴이 동그라신 분들은 라운드로 하면은 여기가 조금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쪽으로 나와요. 아깝게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희가 추가는? 응, 추가하는. 추가하는 거는 그거. 저희 숍에 오셔서 날씨나 패션, TPO에 맞게 안경을 셀렉팅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춤추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말이 없어. 혼자 맨날 떠들어요. 귀가 아픈 거.